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우리가 문서와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살펴봤었죠. 이번에 또 다른 구글 문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기본 메뉴 버튼을 누르고 이번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아무것도 없죠? 새로운 것을 선택을 만들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버튼. 그러면은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프리젠테이션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여러 친구들 앞에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혹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할 때 쓰이는 것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의 첫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양식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골라볼까요? 이런 양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양식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테마를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목 해서 나의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가운데로 오면 가운데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제목을 클릭하세요. 돼 있죠. 부제목에다가 내가 만든 첫 로봇 자동차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역시 가운데 오기 하면 가운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 2018년 8월 1일에 작성하는 나의 프리젠테이션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 놓을 수가 있죠. 메모를 남겨 놓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더하기 버튼 있죠?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새로운 이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목을 추가해서 로봇 만들기 준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나 이렇게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반에서 준비할 것이 뭐냐니까 연필도 연필과 종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도 있어야 되고 각도기도 있었습니다. 각도기 뭐 지우개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드라이버 뭐 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림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또 그림을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보면은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삽입 있죠? 삽입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하나 딱 들어왔죠.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추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하는 사람 혹은 함께한 친구들 함께한 친구들 해서 친구 더보기 해서 점을 글머리 기호넣기 하는 거 있죠? 이걸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해서 홍길동 그 다음에 임걱정 있고 그 다음에 산내들 그리고 꼬부기 자 이렇게 친구했습니다. 네 명이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추가해서 이렇게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작성하고 나면은 프리젠테이션 보기 하면은 이렇게 내가 만든 전체 화면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게 됐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기 하면은 이게 화면이 다 커지면서 전체 화면을 꽉 채우면서 이게 아주 예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문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고 선, 도형, 애니메이션 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써서 이것을 우리가 친구들에게 혹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생각하는 바를 보다 더 재밌고 깔끔하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죠. 그죠? 그와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수업들에서 이 도구를 다루는 방식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